텐트 알박기가 문제된 청주 무남 캠핑장을 청주시가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얌체 캠핑족을 몰아낸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무남 캠핑장. 단속반이 장기간 쳐놓은 알박기 텐트를 돌며 철거 독촉 개고장을 붙입니다. 자진 철거하는 캠핑객도 눈에 띕니다. 일주일 가까이 지난 오늘 단속반이 강제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두 차례 철거 요구에도 3주 동안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철거된 텐트에서 나온 물건들입니다. 이불부터 아이스박스, 가스레인지까지 온갖 캠핑용품들이 즐비합니다. 철거해도 그때뿐 결국 청주시는 샤워시설 등을 보강한 뒤 내년부터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캠핑장 운영조례 신설을 검토 중에 있고요. 유료화도 함께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진작부터 유료화했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유료화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서민이 갈만한 이렇다 할 휴식 공간이 적은 청주의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난 캠핑장 이용객은 한 해 8천 명 정도.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부담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청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